Nice game to eat.롤고 있는 롤러와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스 8강 얘기부터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면은 네. 확 이게 조별 순위 잠깐만 휴지 좀. 그렇습니다. 조별 순위 따라 대진이 정해지는데 현재 확정이 된 게 LGIM과 아즈브 블레이즈의 경기고. 아 재밌겠다. A조 1위 대 CJ 엔투스, A조 2위 대 나진 소드, A조 4위 대 KT 롤스터 B. 이렇게 붙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내일 경기에서 KT 롤스터 A와 MVP 화이트의 경기가 있는데 KT 롤스터 A가 MVP 화이트를 2대 0으로 이기지 못하면 1대 1이 되거나 지면 KT B와 붙게 됩니다. 오! 저 4위가 돼서 팀킬전. 팀킬전. 네. 그리고 그래요. 그게 제일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플레이즈랑 아주브는 붙을 확률 없어요? 네, 아주브는 이미 블레이즈랑 LGIM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플리그는 사실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떤 진출 팀이 확정된 상태에서 김빠지는 경기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순위에 따라서 이제 8강 토너먼트가 정해지다 보니까는 내일 경기가 아마 엄청 재밌지 않을까. KT 로스트 A 입장에서 내일 이기면 CJ 엔투스랑 붙고 지면은 KT B랑 붙는데 목숨 걸고 할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누구랑 누구랑이요? 내일 하나는 상관없을 거예요. B조는. 아 누구랑 누구랑 하는데? 찾아봐야죠. 그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B조는? 네. B조는 1, 2, 3, 4위가 지금 이미 확정 됐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LGIM이 블레이즈를 잡는다면 아까 저희가 예측한 것처럼 블레이즈가 진짜 탈락해서 NLB로 오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블레이즈가 됐든 LGIM이 됐든 한 팀밖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서 우리 4명 모두 LGIM이랑 아즈브 블레이즈가 동시에 다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강석이가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 오. 아즈브 블레이즈만 올라가던가. 오. LGIM만 올라가던가. 둘 중에 한 팀만 올라갔어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 보면 다. 저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갔다 미치겠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약간 오해를 하셨는데요, 나진 실드는 포텐이 터질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시즌 3를 맞이한 거죠. 그 포텐이 터지기 전에 시즌 2에서는 이미 포텐이 터졌단 말이에요. 엑스펜션 지금 보세요. 뭐가 내리는데 화면에서? 뭘 준비한, 뭘 준비한 거야? 또 눈이 내리고? 눈 내리는 이펙트. 왜 뜬금없이 눈이 내리죠? 그냥 오늘 눈 와서? 발이 내림이 상하네. 아직 연습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연출을 지금 썰렁하다 뭐 이런 거 지금 썰렁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썰렁하다고? 아니 눈 내리는 게 바지 내리는 거보다 낫죠. 효과 없는 거 아닐까요? 효과 맞는 거 아니야? 눈 맞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막기에는 효과음이 없어요. 효과음기 별도로 따로 이렇게 그 너무 힘들지 이거 하나.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성장통입니다. 자 높아지를 아휴 센스더라고. 어떻게 이 분위기 살려봐. 뭘 살려. 3인데 싼 놈 치워야지. 아 이거 보쌈 먹고 네. 너무 웃으면 안 돼요. 왜요?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 이게 보쌈 먹고 웃는다고 속이 안 좋아져? 기름기 있는 거를 급하게 먹으면 그래요. 저도 그런 편이고. 바지를 내리는 영상이 있어요? 없죠? 저희가 간 것 중에? 다음 주에 찍을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뭐 챔스도 그렇고 그런데 불펌쟁이가 네. 콘티를! 콘티를 갖고 왔어. 나. 동서한테 네. 콘티 갖고 왔니? 네, 저도. 아 무슨 연기를 시켜! 연기하죠, 그 카메라 앞에서. 아, 나 진짜 무슨 엘리베이터 앞에서 절규를 하라고. 오, 스포됩니다.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오픈마다 연기하는데. 아! 어, 왜 그러세요? 아, 어제 좀 너무 무리했나봐요. 어? 피곤할 땐? 어? 어? 헛개수! 헛개수 뭐 만병통치약이야? 피곤할 때 아주 몸에 안 바르는 게 어디야.
다음 주가 이제 불펌쟁이 촬영이고 사운드 힐러도 아마 오늘 왔을 거예요 한국에. 네. 어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는 즐거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아 휴가는... 저도 연기를 시켰는데 저는 뭐 보니까 신이 흑화 신이 흑화 신삼 흑화 신사 흑화 신오 흑화 끝 이렇게 해서 그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나는 되게 무슨 내면 연기가 들어있다고. 나 무슨 편의점 갔는데 남자랑 여기까지 그림만 봤어 나도. 여기 난 내면 연기가 들어있어. 아 콘티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 할게. 지금 시청자 몇 명이죠? 2천 명.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얘기해도 되나? 뭐? 이거 기차가 며칠 안 남았다고. 치고, 어? 이제 드디어 유스트림의 독점 송출이 이제 23일까지? 월요일부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할까? 아무래도 좀 미안하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이스캔트 홈페이지 보면은 뭐 날짜는 다 적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뭐 리그 좀 지난주 있었던 경기 중에 재밌었던 경기라고 하면 일단 SK 우승한 게 있었고. 아, 갤런. 네. SK 우승해서 꼬마가 버스터서. 네. 고마버스 타요. 또 나왔었고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오늘. 토마스에서. 꼬마 막 이렇게 꾸미고. 양복 입고. 아 그거 보셨어요 몰래 카메라 영상? 그 ESL에서 IM 켈런 때 몰래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래퍼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다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목발 같은 걸 짚고 이렇게 막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래퍼드 선수가 영어가 뭐 짧게는 되긴 되는데 다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레포랑 CLG 이후에 아무튼 크로페랑 스누피랑 마지막에 프로겐이어서 갑자기 인터뷰랑 막 시비를 걸더니 막 인터뷰를 막 이렇게 밀치고 배를 때리더니 나중에 프로겐이 이렇게 짚고 있는 목발을 발로 딱 차버렸어요. 근데 몰래카메라라고 그리고 래퍼들은 한국에 올 때까지 그게 연출이라는 걸 몰랐대요. 진짜 시비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자기들끼리 막 유럽말이랑 영어말을 섞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는 래퍼들 옆에서 이렇게 완전 벙쪄 있다가 이렇게 끝나고 이거 족발이래 목발 다시 이렇게 주워주고 네. 근데 난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 몰래카메라 영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영상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래퍼들 그냥 완전 황당한. 나 그분 원래 다리가 안 좋으신 분도 아니고 래퍼들 병신 만들기 했네. 아 약하네. 역시 몰래카메라는 보고 갈까요? 한번 봐야죠. 그거 몰래카메라가 아니지. 몰래카메라죠. 몰래카메라요. 그건 몰래카메라가 아니지. 그럼 뭐야 몰래카메라 아니고 그냥 깜짝 귀신의 집 같은 거지. 귀신의 집 같은 귀신의 집 같은 몰래카메라 완전 상황을 완전 막 그랬잖아 너 그날 참칠라 그랬잖아. 어. 아니 그런 거 말고 막 그래. 상황을 상황으로 막 상황 막 미미가 떨어지고 막. 그거 정말 우리가 장비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PC방에서 새벽 5시까지 끼끼끼끼 되면서 야 누르고 어 지금이 긴장이 풀려서 지금이야 으아아아아아아 놀라고 몰래카메라 나중에 우리 한번 할까? 재밌겠다 하시죠. 재미 없어. 아이고 그만 봐요. 이게 재미없어. 비밀번호 재밌어 진짜. 다 재밌어. 언제 봐도 재밌어 진짜. 활력소야 활력소. 우리 나중에 몰래카메라 한번 하자. 누구한테? 아무나 자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막 설정을 하는 거지. 그게 왜 그런 게 있잖아. 이경규 씨가 몰래카메라 안 당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치가 이제 너무 좋아서 밖에 많잖아. 어? 밖에 다른 직원들. 뭐 다른 직원들을 방송을 넌 무슨 MBC에서 몰래카메라 카메라맨을 몰래카메라 찍은 거 아니야? 좀 말대로 소리를 해야지. 아, 재미있는 설정 없나? 남자 직원한테 내가 가가지고 고백하는 거야. 내가 고백하는 거야. 진지하게. 오늘 밤에 시간 돼. 막 이러면서. 진짜 위험해. 상대 받으면 어떡해. 뭐야 어떡하지? 어떡하냐 너. 그러다 이거. 우리 회사에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을 벌이는 거야. 오늘 치마 다 그랬다. 맞다. 그러네 그러네. 위험하네. 오 소름 돋아. 위험하네. 오 소름 돋아. 위험하다. 어. 걔가 막
형 저도 사실은 막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있을 수도 있어. 형 저 안 들어가도 돼요. 막 이러고. 내가 오늘 아까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진짜 신의 한 수가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문재인한테 국무총리 제안을 하는 거야. 대통합에 시대를 열겠다. 시대를 열겠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밑에서 그 많은 1400만 표를 얻은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를 할 수 있겠냐? 못한다. 박근혜는 굉장히 못하는 걸 알면서 던진 것만으로 완전히 대인배가 되고 문재인도 거기서 뜻은 감사하지만 정조에 이러면서 분위기 엄청 완전 인기 빡 할 수 있다는데 채팅창에서 받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받으면 되잖아. 받으면 그럼 얘기. 거기 안 받아? 제안을 했어요. 무슨 붕당등 아니. 제안을 했어요. 야, 무슨 붕당등 치다 아니고 대탕평이라 그랬어. 대탕평의 시대. 탕평이 무슨 말이에요? 그 탕평책 뭐 이런. 그 탕평책이 결국에는 돌려먹기. 한마디로 라인으로 돌려먹기를 없애겠다. 한마디로 고소형 강부자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은 문재인 국무총리 설도 낭설은 아니겠네요? 극단적인 안 돼, 케이스죠. 안 되지 그거는. 해본 말이고. 그냥 내가 해본 말인데. 그래서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진짜 대 상생의 정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긴 하죠. 왼쪽과 오른쪽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아름다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철수 전 후보도 한 자리. 오면 안철수 같이 오는 거야. 한 자리 껴. 기술부 장관. 한 자리 해 그냥. 이정. 이정이 리정이 동문도 한 장이 해. 외교부 장관. 오! 그거 소름 돋는다 진짜. 한 자리 안 와. 다 같이. 그렇습니다. 진짜. 저 5년간 일 열심히 하려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요. 네. 여러분 뭐 뻘소리였고요. 네. 뭐 그런 방송이니까요 저희는. 네. 네. 지난 경기 중에 재밌었던 게 저희가 방송 때문에 보지 못했던 킬링 캠프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킬링 캠프 때문에 못 본 게 맞나요? 뭘 대회를? 킬링 캠프가 아니군요. 소드 대 MVP 그때 빵터 나오면 선거 특집 방송 때문에 대선 특집. 네 트위치랑 빵테가 나와서 흥했던 MVP 블로와 나진 소드의 경기. 안타깝게도 편집해 주시는 분이 없어. 내가 해야 돼 결국. 차작으로 트위치가 랜덤 픽이 나왔거든요. 근데 17킬 3데스 챔스에서 랜덤 픽 나온 건 다 이겼어요. 저 1년 4세 계속 GSG 할 것 같아요. 끝났는데 시도 중이다. NLB 와서 NLB에서도 1년 4세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무작위라고 뜰걸요? 그게 볼 때가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한참 뒤에 뚱 뜨면 랜덤이죠. 물어보겠죠 거기 챔프스는. 클라이언트 상에서 그리고 무작위 챔프로 보여요. 그 친추 거기서는 랜덤으로 하면은 내가 랜덤으로 트위치가 나오면 트위치 플레이 중인 아니라 그 플레이 중인 챔피언 무작위 이렇게 떠요. 블루 사이드면 1년 4셀이 되는데 퍼플 사이드는 애매하다. 하나는 골라야 되네. 하나 고르고 나머지 하면 되죠. 아까 랜덤에 맞출 수가 없다. 그치 맞출 수가 없잖아. 원딜을 골랐는데 서폿이 그나마 제일 무난한데 투 서폿이 나올 수 있잖아. 소라카잔나 이런 식으로. 근데 퍼플 왜요? 첫 번째 두 개 고를 때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면 네. 되잖아. 그러니까 퍼플 블루 사이드는 1레를 가면은 나머지 4명을 저거니까 이렇게 가자 되잖아. 네. 근데 퍼플 사이드는 두 명이니까 처음에 겹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포지션이 겹칠 수가 있잖아. 왜 랜덤은 따로 가야지 그럼 뭐. 랜덤 투 서폿 나와도 하나 뭐 소라카 나왔다면 미드 보내야지 뭐. 아니 왜 이것만 랜덤 고르고 그 다음에 이거 정하면 되지? 근데 랜덤이 맨 마지막에 골라야 되잖아. 아니야 랜덤 누르고 락인 하면 돼요. 랜덤을 눌러서? 랜덤 그걸 알 수가 없잖아. 물음표 있어. 물음표 있으니까 그거 누르면 되지 뭐. 누른지 안 누른지 볼 수가 없잖아. 어차피 룰이 아니라 걔네 그냥 다 시킨 데는 잘하는데 승률이 좋으니까. 그냥 한다. 그럼 그거 따질 필요도 없죠. 그걸 왜 따져 우리가. 그럼 블루로 하면 랜덤이 승률이 우리 롤러와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 남 걱정하지. 뻘소리. 랜덤이 승률이 좋은 게 300골드 먼저 주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 어드밴티지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진짜. 타우스에선 그러거든요. 랜덤이면 300골들 더 줘요 처음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랜덤 픽이면. 여러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생기면 재밌겠다. 진짜 300골도 더 주게 생기면. 300골도면 엄청 큰데. 초반에 300골도 엄청 크지. 아니면은 막 거물... 300골도 무조건 랜덤 해야지. 랜덤 픽이면 랜덤 픽을 한 사람에게만 주는 아이템을 하나 딱 시작하자마자 주는 거야. 근데 아발론이 그랬었거든요. 아발론이 그렇게 해서 아발론은 랜덤을 픽하면 팀원 전체한테 골드를 조금씩 더 줬어요. 괜찮다 이거. 아니면 발언 시간을 랜덤 픽하는 한 애한테 알려주는 거야.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드래곤 시간 언제 나올지 몰라. 지금은 랜덤하게 나와. 어, 랜덤하게 나와. 랜덤하게 나와. 다른 게임으로 만드시겠다. 재밌게 하세요. 랜덤하게 나오게. 근데 얘한테 알려주는 거야. 도타 해킹 버전 아니 LOL 해킹판을 만들어. 그래 능력이 안 돼서. 트위치 펜타킬까지 나왔었고. 펜타킬. MLB에서도 아, 펜타킬 두 번 나오네. 세 번 나.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 나왔어. 두 번. 진홍고 펜타킬. 카지스랑 카서스. 진홍고 펜타킬은 아 전율 진짜 우리가 LOL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진홍고 한 방에 펜타킬은 무슨 탑 뭐 왜 그래 탑 하. 여기서라면 한 거 아니야. 그렇죠. MLB에서 나왔어. 카지스랑 널뛰기 하면서 했고. 아 카지스가 지금 밴당하기 시작했어. 카직스가? 나의 새 친구가. 내가 미드라인에서 카직스를 만났는데 네. 걘 딜이 이상하더만. 세요. 어, 이상할 정도로 세더라고. 네. 그리고 이속 감소도 되던데? 물마방 복합 딜이에요 그게. W가 CC도 있는 거지. CC기도 네, 이속 그러니까 감소 되죠. 패시브가 묻어서 나갈 때 이속 감소도 있고요. 와 깜짝 놀랐어 나 그거. 그래도 나는 리바 판테가 짱입니다. 그걸로 뭐 찍어 눌러서 그냥 압살시켰지. 그래도 세갖고 좀 놀랐어요. 카직스. 제가 새로 찾은 친구가 카직스고 원딜에선 지금 바로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카직스는 템을 어떻게 가요? 똑같이 방관? 공격적으로 방관으로. 지금 옛날 도키셋? 네. 저는 좀 독특하게 가보는 게 여신의 눈물을 가서 만화를 그냥 펑펑 써대면서 약간 좀 후반 캐리형으로 가보고 있고 진짜 세요. 유일한 진짜 단점이 만화 관리가 힘들다라는 건데 만화 관리 힘든 것만 해결이 되면은 돼서 저는 연운을 가려고 하는 거고 만화 관리 판팅도 힘들어요. 만화 관리는 다 힘들어. 가렌을 하세요. 만화 관리도 필요 없고 기력 관리도 필요 없고 분노 관리도 필요 없고 암호 관리 필요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하면 되잖아요. 가렌이 블라디미르를 가렌이 이기면 그래서 가렌 체력도 차고 최고로 편한 챔프네 생각해보니까 제일 내가 그래서 맨 처음 할 때 가렌을 한 거야. 가렌이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굉장히 초심자를 위한 챔프. 심지어 450IP일 거예요, 가렌. 그러니까 쉬운 챔피언들을 싸게 해서 빨리빨리 지금 이제 450IP로 또 가격도 내려서 1600 30IP였다가 450IP로 가격도 내렸어요, 가렌은. 어, 대박인 게 탈론이 이번에 하향이 예정이 됐다는 게 막 어떻게 보면 낭설이 뜨면서 탈론 TV, 뭐요? 예, 탈론이 너 뭐 리븐도 너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리븐 너프에 리븐은 왜? 리븐 탈론 너프. 왜냐면 지금도 잘 안 쓰이는데. 리븐이 그러니까 기본 스탯에서 체력 회복이 너무 수치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PV 서브 리스트 뜬 거 가지고 이제 이게 막 퍼지면서 했는데 라이엇 쪽에 뭐 디자이너가 그쪽 포럼에다가 댓글을 남긴 게 뭐 하향이 이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됐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건데 탈론이 대박이 탈론 목 끊기가 이 스킬이요. 그게 추뎀이 있거든요. 그 순간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됐대요. 그래서 그걸 정상화 시키는 것만으로 탈론 엄청나게 상향이 될 거다. 근데 탈론 하는 유저들은 당연히 그걸 다 그냥 믿고 추뎀이 있는 거다 막 그렇게 연구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버그라고 개발자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그 말밖에 안 했어요? 판테온 얘기 없었어요. 없었어? 네. 어, 내가 볼 때 분명히 있는데 판테온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문제가 뭔가 있는데. 그래서 탈론이 아마 그 단일 암살은 엄청 또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방관이 롤백 된다는 그 칠의 안날 도끼가 롤백 된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근데 그 개발자가 남긴 말이 그거였어요. 그런 거 왜 믿냐 니네. 우리가 뭐 픽스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말 진짜 지어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걸 왜 믿냐. 막. 모렐로 리브나한테 털리고 너프 시킨다. 그게 예전에 카오스 할 때도 그런 얘기가 그런 있었어요. 하늘섬 뭐 하늘섬이 나이샤한테 털리고 뭐 아 나이샤를 했는데 털려서 나이샤를 말도 안 되게 뭐 상향시켰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와서 밝히면 일부는 있어요. 있습니다. 일부는 있다라는 거. 사적인 그런 감정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댈러스 패치도 카우스는 있었다. 아, 있었다고요? 일부는 있었다. 있었다. 거의 뭐 혼자서 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거의 혼자서 한 건 아니고 그래도 패치 팀이 있었는데 패치 팀원들의 감정도 들어가죠.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게임이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나 컨셉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블리자드 사장 딸이 법사함.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뭐 사기인 게 나오면은 그 사장 아들이 저거 좋아한다. 뭐 치트키를 치면은 뭐가 나온다. 바이 신챔프 나왔잖아요. 네. 그거 평가 한번 간단히 내려볼까요? 바이. 가렌한테 집니다 바이는. 가렌 다 이기네요. 바이는 저는 베나입니다. 우리 편이 할까봐. 샤코랑 똑같아요. 어, 그래요? 우리 편이 하는 게 싫어서. 바이는 현재까지는 OP는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그래요? 네. 가렌한테 져요. 가렌한테 지고 이런 거보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렌한테 지면은 OP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OP는 아니고. 그냥 제가 정글을 돌아봤거든요. 정글을 돌아봤는데 정글러의 속성은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이로 탑을 많이 가잖아요. 탑보다 정글이 맞는 것 같아요. 정글이. 탑에서는 바이는 블라드미르도 상대하기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CC기가 없어서. 그 스킬에 이제 방어력 감소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찌그러뜨리기.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칠흑의 악랄 도끼랑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은 방관 자체는 엄청난 강력하게 될 텐데 주먹이잖아 일단. 남들은 칼 들고 싸우는데 걔는 주먹 쥐고 싸우잖아. 그냥 뭐 어차피 챔프는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거. 신드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버프가 되긴 했지만은 지금은 고평가를 받고 있고 특정 상황 하에 카직스 뭐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밝혀지긴 했는데 바이는 지금 느낌이 뭐라 그래야지 의외성이 너무 없다? 뭐 고수들이 밝혀내겠지만 저는 바이는 플레이 아직 안 샀거든요. 사서 해볼 정도의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화면 딱 떴을 때 주먹이 막 움직이고 음악 BGM이 진짜 너무 좋아. 음악 딱 와 이거 진짜 사고 싶게 만들었는데 이제 막상 상대가 바이를 바꾸는데 제 예언 하나입니다. 바이 재평가됩니다. 뭐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 쓸모없다. 조만간 쓰입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그건 고수분들 진짜 막 던지고 오는 거만 있냐?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근거가 있어낼 거 아니야. 바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요 그 느낌인데 아, 마오카이 그... 하위 호환 마오카이랑 녹턴이랑 섞은 것 같은 이게 왜냐면 궁극기가 확정이잖아요. 무조건 따라가는 데다 그게 뒤틀린 전진이랑 좀 비슷하고 그리고 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퍼센트 데미지가 있어요. 체력 대비 체력 퍼센트 데미지가 공수 그래서 퓨어탱으로 가도 딜이 나와요. 이런 점이 있어서 룸방벽 가기가 되게 좋아요. 정글 가면 룸방벽 가기가 좋은데 공격 아이템에 대한 니즈가 없다? 마나 소모가 되게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변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앨리스 같은 경우에 사실 스킬 구성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AP 개수는 낮은 대신에 체력 비례 데미지를 준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약간 연구가 된 뒤에는 탑 앨리스라든지 뭐 미투스 게이밍은 서포트 앨리스라든지 일부 활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반은 그런 어떤 입론의 여지가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명쾌해 챔피언이. 단순 금고부수기를 금고부수기도 이속 감소가 15% 되는 게 좀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쭉 가면서 빵 갈 때 그때도 이동 속도가 너프가 됐으면 안 되는데 그때 15%가 줄어들다 보니까 페널티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찌그러뜨리기도 그게 금고부수기가 적용된 대상에게 모두 다 찌그러뜨리 효과 발생을 하는데 사실 그게 3히트가 그 중요한 게 찌그러뜨리기에 중요한 거는 공속이 올라가는 건데 그건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애매합니다. 역으로 Q를 모을 때 공속 이속이 증가를 하면 되게 재밌는 챔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를 딱 보고 무슨 느낌이냐 리븐이구나. 주먹진 리븐.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주먹진 리븐이에요. 근데 리븐보다 좀 사실 리븐은 만화가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누가 한 1700판쯤 하면은 결론을 내려주겠죠? 가이 재평가됩니다. 저는 신드라 재평가를 던졌었는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라인에서 좀 나왔었죠. 네.
미드에서 좀 나왔다가 신드라. 좀 나왔다가 이제 안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신드라는 네, 충분히 가, 딜적인 면에서는 최강이기 때문에. 신드라 제가 다승 3인가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르더라고 신드라가 확실히 딜이. 그리고 적고 놔야 하는 거 있잖아요 스턴 그거 맞추기 시작하면 답이 없더라고 신드라도. 그러니까 신드라는 라인드 1대1에서만큼은 카운터가 없는 것 같아요. 1대1만큼은 신드라를 잘하면 카운터가 없는 것 같아요. 6렙 라인전에서 1대1 루킹 데미지 딜링 비교를 한 그래프가 한 유저분이 만들어서 올렸는데 신드라가 1위였거든요 전 챔프. 전 챔프 어떤 거? 6렙 미드 그 AP 누커들을 대상으로 단독 라인전에서 한 방에 쏘아놓을 수 있는 루킹 데미지 신드라가 1위.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뭐 이런저런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놓고 계산한 거긴 한데 신드라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바이 2 스킬이 평타 캔슬이 된다고는 하는데 막상 써보잖아요. 평타 캔슬이 좀 그닥. 예. 그 2 스킬 자체가 모션이 커요. 평이 네. 이렇게 두 번 이런 상으로는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훌륭하지 않고 궁극기 빠르죠. 저 스카너 같은 느낌이거든요 궁극기가. 근데 1.25초다 보니까 좀 짧고 그리고 뒤틀린 전진처럼 상대가 피해가면 거기까지 빨려 들어간다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스카너처럼 끌어오는 게 아닌데 스카너 블리츠는 끌어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필살기가 되는데 진짜 좀... 그렇게 따지면 스카너가 좋다니까? 지금 나온 바이보다도 스카너가 좋아. 스카너는 수정백이 CC기도 있고 스카너 요새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는 전멸이 너무 반응이 빠르게 오니까 못 잡을 뿐인데 한 2000점까지는 되지 않을까. 스카너는 뭐 여전히 좋은 챔프고 요새는 도대체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안 써요. 대회에서만 안 보이지. 아니 저 평소 할 때도 난 못 봐요. 보는데? 내가 난 내 쪽은 내가 정글하니까. 아까 상대로도 만났어요. 저도 정글하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군이든 적이든. 요즘엔 확실히 샤코 리진이 많이 나오죠. 샤코 리진은 예, 아무무 저는 아, 개인적으로 샤코 리진 아무무가 많이 나. 아무무 초가스 둘이 저는 투톱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정글러는 손가락 따라가면은 리진. 아 초가스가 너무 어려워졌어. 이쯤에서 떡밥 하나 던져야겠는데? 그러죠. 너무 개인적인. 다음 한번 터뜨려. 분덕밥인데요? 제가 할까요? 예. 기업은 해. IBK 후원. 말씀하세요. 나 어느 선까지 말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느 선까지 얘기하게? 어느 선까지 알고 어느 선까지 얘기할 건지 시청자분들께 한번. 아니 어느 선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털어놔봐. 전 다 알고 있죠. 오. 여러분 이겁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과 예. 송혜 선생님 왜 나왔어? IBK 모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 여자애랑 어. 어디 헤이유 막 이런 거. 아. 송혜 선생님의 감독. 진짜 대박이었네 그러면. 전국 외로워져라. 빠빠빠. 딴딴딴.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은 허참 선생님께 넘기고 LOL에 전념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은행 그 팀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NLB에 요청을 해왔었어요. 그쵸? 출전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그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 그렇죠. 형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알아요? 모르지. 어디까지 얘기할 건데 아는 걸 다 털어놔 봐요. 안 돼, 그건 모르죠 나도. 그건 진짜 천기 누설이 되나요? 네.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기업은행에 대해서. 좋은 은행이죠. 여러분 기업만 예금하는 그런 은행이 아닙니다. 개인들도. 기업은행에 예금하셔야 기업을 살립니다. 그렇죠. 기업은행에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데.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어. 물어볼까 한번? 우리 뭐 좀 안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은행 같은 큰 팀, 큰 기업이잖아요 기업은행. 네. 크죠 우리 회사보다. 작은 데가 있나요? 사자 TV? 방송국 중엔 사자 TV. 우리 규모를 몰라서 사드 TV보다 큽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스튜디오 가본 적이 없어서. 스튜디오... 스포티비. 스포티비는 자기네들 스튜디오도 없으니까. 어 우리가 그럼 저희는 우리 스튜디오 있잖아요. 저희는 구로 스튜디오가 있죠. 그렇죠.
거긴 임대한 거 아니에요? 인텔 스타디움을. 우린 구로 1 스튜디오, 구로 2 스튜디오. 인텔 스타디움을 임대했어요? 네, 거기에 설치했어요 지금 무대를. 여기 신도림? 네. 저희 NLB 결승도 얘기할까요? 좀 확실해지면. 확실해졌잖아. 확실해지면 얘기해. 아, 너무 많다. 저희가 알고는 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 뭐야? 진짜 뭐냐? IDK 얘기 끝? IDK는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굳이 더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나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사실 그게 오픈하기 전 안 될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야? 응.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형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요즘에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세요 나이스캠 TV로. 사장님 탑라인에서 가렌이랑 노시느라고 돌아오세요. 어떻게 계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 정도 얘기는 아니야?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도 동생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우리 지금 서로 다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야?